벌써 토요일 아침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요즘은 한 주가 예전에 하루가 되는 것처럼 금세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화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손살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치달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한순간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호세아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도록 제가 오늘은 현대어 성경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엄청나구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죄악이 그 깊이가 그 간악함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의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우리의 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깊이 뿌리박여 있다는 말씀이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치고 사기꾼이나 도둑이나 강도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도둑이 아닌 사람이 없고 강도가 아닌 사람이 없고 참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악한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 흉악한 행실이 어디서나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낸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뻔뻔한지 정말 너무 어리석어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아실까? 얼마나 뻔뻔스럽고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흉악한 행실이 어디서나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낸다고 말하죠. 아무리 겉으로 우리는 정의롭다, 우리는 깨끗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속을 감추고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하면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자신의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시지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온 세상에 모든 나라들 가운데 행해지는 그 악함을 보고 있으면 정말 구역질이 날 만큼 너무너무 소름이 끼칠 만큼 인간의 악이 얼마나 깊고 또 간악한지를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늘 붙잡혀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가들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장을 그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이 혼란함 속에서 무엇이 참 정의의 길인지,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가진 속임수들을 다 써서 관료들을 앉힌다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간통하는 자들이다. 빵 굽는 사람이 미리 가마솥을 달구어 놓아서 반죽을 이겨놓고 부풀기까지만 기다리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가마솥이 계속 달아오르는 것처럼 이 백성이 정욕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정말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자신들의 죄악을 실행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저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살아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는 구별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강하게 키워주었더니 이제 나를 해칠 궁리나 하고 있다. 그들은 사방을 기웃거리고 다니면서도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은 한 번도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휜 활과 같은 자들이다. 내게 모진 욕을 함부로 내뱉던 그들의 지도자들도 원수의 칼에 찔려 망할 것이다. 그러면 온 애굽에서 그들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금세 다 잊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휜환이다 그래요. 한 번도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쉬어버린 활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맞추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조율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하나님의 활로, 또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악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길로 나는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우리의 심령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의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며 우리의 심령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자신 교만하여 그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이 백성들,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떤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사오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